저는 그래도 DS 때부터 딱 DS 나오자마자 샀었지, 그때가. 아, 그때가 좋았는데. 요즘 포켓몬들은 막 포켓몬이 무슨 말 위에 올라타고서 그게 또 포켓몬이 되고 댕댕이가 칼만 들고 있을 뿐인데 그게 전설의 포켓몬이고. 근데 솔직히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. 난 솔직히 그 XY 세대 다음은 상상을 못했어. 어떻게 이 다음에 또 포켓몬을 만들 수가 있지? 해서 나온 게그 모래성이랑 뭐 차곡차곡? 진짜 그건 솔직히 린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아? 게다가 그 종이신도였나? 무슨 종이접기한 그런 게 포켓몬으로 나와. 너무 포켓몬 가치가 안 와서 너무 그래, 솔직히.